존경하는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 김재호 이사장님, 이학수 교우회장님, 역대 총장님, 그리고 오늘 고려대학교 개교 112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와주신 고대 가족 여러분과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멀리 일본에서 112주년 개교 기념을 잊지 않고 축하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우리의 자매 학교인 와세다대학의 시마다 요이치 부총장님, 기쿠치 아키히데 와세다 교우의 부대표 간사님을 비롯한 와세다 대학의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개교 기념식을 맞아 각종 상을 수상하시는 수상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도 축하와 함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는 전 세계 유수 대학 가운데 세계 100대 대학으로 우뚝 서는 명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학교 발전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는 학교 법인, 30만 교우회, 학생, 교수, 교직원, 그리고 귀한 정성으로 함께 하신 기부자들을 비롯한 모든 고대 가족들의 염원과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뜨거운 열정 덕택에 고대는 글로벌 대학으로 전 세계에 그 위상을 떨쳐나가고 있습니다. 그 열정과 사랑에 감사드리며 21세기 한국 사회뿐 아니라 세계의 미래를 이끌어갈 개척하는 지성을 배출하기 위해 올해도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개교 112주년을 맞아 우리는 교육구국의 건화기념과 인천선생의 공선사후의 정신, 그리고 자유, 정의, 진리의 교훈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된 불확실성과 혼돈, 복잡성과 융합, 기회와 좌절, 비동시성의 공존, 갈등과 분열은 우리 고대의 사명을 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고대는 20세기 초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고등교육기관으로서 막중한 역사적 소임을 감당했던 것처럼 이제 21세기 미래를 열어야 하는 사명을 결코 외면할 수 없습니다. 112년 전 조국이 처한 현실은 참담했습니다. 당시 우리의 선각자들이 현실에 안주하거나 시대를 비관만 했다면 고려대학교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고려대학교는 나라의 운명이 풍전등화와 같던 일제강점기를 눈앞에 두고 근대적 인재 육성을 통해 나라를 구하려는 사명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쓰러져가는 민족을 구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인재 육성이 있다는 일념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결의의 정성과 민족의 보람으로 보성 전문과 고려대학교가 민족 앞에 이처럼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학은 사회를 변혁하고 미래를 바꾸는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우리 고려대학교는 민족학교로 일제에 항거했고 자유당 독재 정권에 맞서 4.18 의고로 4.19 혁명을 이끌어냈으며 군사 독재에 저항한 6월 민주화 투쟁에서도 선봉에 섰습니다. 이뿐 아니라 사회 각계에 전문가들을 배출하여 우리나라의 선진화에 앞장섰습니다. 지금 정계, 관계, 재계, 언론계, 학계, 금융계, 체육계, 문화예술계 등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우리 교우들의 리더십이 두드러지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이제 미지의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문명사적 대격변기를 맞아 고대는 다시 한번 사회혁신의 선봉에 서야 할 것입니다. 21세기 제4차 산업혁명의 중심축으로 주목받는 실리콘밸리는 스탠포드를 비롯한 캘리포니아 대학들의 창업가 정신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최근 글로벌 창업 메카로 주목받고 있는 중국의 심천 모델도 대학이 중심이 돼 도시와 산업을 발전시키려는 야심찬 사업입니다. 대학을 보통 캠퍼스라고 부르는데 이는 라틴어로 들판을 의미하는 캄푸스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들판은 마을에서 떨어져 있어서 새로운 것들을 시도할 수 있는 열린 공간입니다. 들판에 사람들이 모이면 아이디어가 생기고 융합이 일어납니다. 새로운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은 자신들의 회사를 캠퍼스라고 부르며 기존의 질서를 넘어서는 창의적인 공간,
사람과 사람이 혁신을 위해 만나는 공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학은 지성들이 모여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역할을 더욱 활발히 해 나갈 것입니다. 대학에서 나온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회를 바꾸고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강의실에서 강의만 듣는 지식의 전수는 20세기 대량 생산 체제에 적합한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미디어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이제는 대학이 아니어도 유명 교수의 강의를 손바닥 안에서 언제 어디서나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교육과 연구 분야에서 모두 대학의 담장을 넘어 세계적인 인재들로 네트워크를 형성해 토론하고 융합하는 것이 활발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전 세계 단일 장학 프로그램으로는 가장 큰 약 8,700억 원 규모의 나이트 헤네시 장학 프로그램도 세계 곳곳에 있는 인재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위해 스탠포드 헤네시 전 총장이 올해 고려대학교를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제4차 산업혁명의 파도를 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처럼 우수한 인재를 모으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해 입학처를 인재 발굴처로 바꿨습니다. 이제 줄 세워진 입시생들을 성적순으로 끊는 수동적인 입시 제도를 혁파하고 고교 학생종합부와 심층 면접을 통해 고대만의 원석을 찾아내려고 합니다. 이것은 국내에만 한정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시아를 넘어 중남미나 북유럽, 중동, 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은 나라에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우리의 국제학예대학이 전 세계에서 학예대학의 모델이 된 것처럼 우수한 유학생을 정원의 30%까지 유치하고 외국 석학들을 모셔와서 고려대학교를 세계적인 글로벌 대학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작년부터 체계적인 유학생 종합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국제교육원 글로벌 서비스 센터가 출범했고 한국어 교육관도 신축 중입니다. 철저한 한국어 교육을 받고 글로벌 코리안 스타디즈를 이중 전공으로 이수하도록 해서 한국 전문가인 글로벌 리더들을 전 세계에 배출할 것입니다. 고려대에 들어온 인재들은 전공뿐 아니라 인재개발원, 기초교육원, 글로벌 리더십센터, 사회봉사단, 인권센터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교과 외 교육을 통해 21세기가 원하는 미래 리더들로 성장할 것입니다. 특히 이번 학기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자유, 정의, 진리라는 교양 과목은 앞으로 고대만의 최고의 브랜드 과목으로 자리를 잡을 것입니다. 천부적 인권인 자유가 무엇인지, 더불어 사는 사회에서 정의는 무엇인지, 학문이 추구하는 진리는 무엇인지를 고대생이라면 누구나 고민하고 졸업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과목들은 단순한 강의가 아니라 영상 교재와 다양한 논의 주제를 갖고 문제를 탐구하고 토론하여 지식을 체득하는 플립드 클래스로 진행이 됩니다. 이제 고대는 학습 방법의 혁신을 시도할 뿐 아니라 다양한 융합 교육도 제공합니다. 인문계 학생들은 데이터 사이언스와 코딩 교육을 받고 자연계 학생들은 인문학과 회계학을 배울 수 있는 융합 교육 프로그램 장학 제도가 마련됩니다. 그리고 교육부의 재정 지원 사업으로 최근 연이어 선정된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 인문학의 코어 사업, 그리고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육성 사업인 링크 플러스 사업 등을 통해서 융합교육은 더욱 활성화될 것입니다. 작년에 만들어진 파이빌과 내년 말이면 위용을 드러낼 SK미러관을 통해 미래 대학 교육의 새로운 실험들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이제 고대는 대학을 지식의 놀이동산으로 변화시키는 진원지가 될 것입니다. 학생들은 소위 ICBM이라고 하는 IoT, 클라우드 컴퓨팅, 빅데이터, 모바일 등 21세기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캠퍼스에서 MOOC나 플립드 클래스를 통해 자기주도 학습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장학금을 통해 중국, 남미, 일본 등지로 가서 그 나라의 언어와 정치, 경제, 문화를 체득하고 돌아오는 글로벌 리더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세계 100대 대학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동안 연구 중심 대학으로 과감히 체질 개선을 하고 뼈를 깎는 혁신을 지속해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 QS 세계 대학 평가에서 고려대학교는 세계 50위 안에 8개 학문 분야가 진입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후발주자였던 공과대학은 거의 대부분 학과가 세계 100위 안에 드는 학과들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고대는 연구의 양적 성장을 뛰어넘어 질적 수월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작년에 출범한 FRG, Future Research Grant가 그 첫 시도입니다. 정부의 규격화된 연구 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율적이며 창의적인 연구를 장기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연구 지원금으로서 고대만의 새로운 연구 생태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재작년 연구부총장을 중심으로 연구처, 연구기획본부, 산학협력단을 개편한 뒤 3년 전에 90억 원이었던 대형 연구비가 작년에 450억 원에 달하는 등 연구기획에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3월 신설된 융합연구원은 학과의 장벽을 넘어 유연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또 다른 고대만의 지식 투자가 될 것입니다. 국내의 우수한 연구 인력을 유치하여 강의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하고 기업과 대학의 연구의 벽을 허무는 새로운 연구 시스템을 제공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지식 생산의 선구자로서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해 매진할 것입니다. 그동안 연구력 향상을 통해 고대의 위상을 높여주신 교수님들께 감사드리며 또 다른 도약을 위해 다시 한번 힘차게 매진하는데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려대학교는 산무정책, 성적장학금 폐지, KU 매직과 같은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우리 대학사회에 새로운 모범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러한 변화의 희망과 기대감으로 고대는 2016년에 750억이 넘는 역대 최대 약정액과 발전기금을 유치하였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기부는 다시 강력한 대학 혁신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혁신과 기부, 기부와 혁신의 선순환 생태계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세계 50대 대학으로 가는 지름길인 것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112주년을 맞이한 고려대학교는 이러한 지지와 후원으로 더 큰 미래를 그리고자 합니다. 이제 고대의 개척 정신은 교육과 연구뿐 아니라 산학협력 등 사회공헌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 새로운 꿈과 희망을 안겨줄 것입니다. 그리고 112주년의 비전으로 세종특별자치시에 제3캠퍼스를 설립하기 위한 본격적인 추진위원회를 이제 공식적으로 출범시키겠습니다. 연구부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추진위원회를 통해 학부, 전문대학원, 싱크탱크, 산학연구단지 등이 포함된 미래지향적 글로벌 캠퍼스를 구축하기 위한 마스터 플랜을 상반기에 수립하고 올 하반기에 세종시 관련 기관들과 본격적인 추진 협상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서울 캠퍼스는 인문사회계 클러스터, 자연계 클러스터, 의생명 클러스터로 재조직하고 학교 부지 개운산 6만 평을 참사리 학습 클러스터로 개발하여 기숙사와 참사리 학습장 그리고 학생과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을 마련하겠습니다. 의생명 클러스터에는 안암병원과 함께 최첨단 융복합 의료센터가 곧 착공되어 인공지능을 활용한 미래 의료 시스템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또 서울시의 지원으로 착수된 안암동 캠퍼스 타운 사업은 서울 캠퍼스를 미래형 캠퍼스로 발전시키고 캠퍼스 주변을 스마트 시티로 바꿀 것입니다. 세종 캠퍼스는 정문을 새롭게 이전 건립하여 제2창학에 걸맞는 캠퍼스로 탈바꿈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이온 가습기 실험동, 산학협력관과 같은 연구시설뿐 아니라 문화스포츠대학 교육동 등 교육시설을 확충하여 서울 강남권에서 1시간 내에 위치한 세종특별자치시 최고의 교육연구환경을 갖추도록 할 것입니다. 이제 대학 불패의 신화는 깨졌습니다. 학교의 모든 구성원이 현재에 안주하고자 하면 그 대학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껍질을 깨는 아픔을 감내하고 가죽을 무드질하듯 부단히 혁신하면 대학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갈 것입니다. 혁신하지 않는 대학은 질문하지 않는 학생을 양산하고 틀에 박힌 연구만을 계속할 뿐입니다. 혁신하고 변화할 때 미래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잠시 이곳에 머물지만 우리 혁신의 보람 있는 여정은 그리고 그 고귀한 결실은 고려대학교와 함께 영원히 남을 것으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고려대학교 개교 112주년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